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. 저희는 추징금 반환 소송을 한 것인데 재판부는 본안 이미 승소 판결이 난 본안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북한이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, 두 번째로는 피하문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근거해서 북한에서의 저작권이 실질 소유자, 실질 행사자가 누구냐를 재단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를 또 보인 겁니다.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또 한 많은 생을 그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까지 뒤집는, 그리고 지금 그 경민협이 북한으로 북한에 보내야 될 저작권료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, 개인에게 지급될 저작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에 어긋나는, 또 사회주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그런 판결을 내린 법원, 동부지방 법원을 제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